안녕하세요. 캠핑카에서 하는 남자 똘입니다. 날씨도 무지하게 더워요 지금. 원래 주말에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해가 너무 쨍쨍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질식할 수도 있겠어. 좀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람선? 여기 무슨 유람선이 있네. 가봐야겠다. 여기서 하면 돼요? 혼자예요? 네. 몰라요. 여기 왼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저기인가 보다. 예. 네. 네. 얼마나 걸려요? 한번 타는데? 50분? 네. 살아오네, 유람선. 짠. 타는 곳이 저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때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탈 수도 있고 저기서 탈 수도 있고 그러나 보네. 선선하니 확실히 바닷바람이 좋긴 좋네. 야, 저기 유람선이다. 안녕하세요. 이게 준비되나요? 오호, 재밌네. 둘러볼게요 유람선. 야, 여기는 무슨 강당 같은 약간 그런 데인가 보네.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이거? 좋아. 저 저런 섬 하나 사고 싶다. 와. 먹으면 대박. 먹으면 대박. 오케이. 성공. 성공했어, 성공. 귀여워. 힘들어, 힘들어. 다시. 보니까 애들이 이거 먹으려고 계속 이 배를 도네, 이렇게 동그랗게. 신기하네. 이쪽은 지금 갈매기, 새우깡 먹이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조용하니 바다 이 물 가르는 소리. 선박 진짜 갖고 싶다,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싶다. 여기는 바람이 별로 안 부네. 바람이 이렇게 부나 보다. 어떻게 부는 거야? 이렇게 분다고 해야 되나? 반대로 오니까 여기는 바람이 많이 안 불어. 저기는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부는데. 머리 시덕진 거 봐봐. 머리도 안 깎고 왔어. 그냥 무력 좀 갑자기 그냥 더워가지고. 영흥도에는 이름 없는 무인도가 21개나 돈답니다. 이름 없는? 주인이 없는 건가, 그럼? 섬이 꽤 큰 섬이에요, 보면은. 영흥도라고 섬이 꽤 큰 것 같아. 우리 가볼 만한 데가 없을까? 잠깐만, 지금 몇 시지? 해가 이제 곧 질 것 같거든요? 내려가면은 저기 해수욕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그 바다에 해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겠다. 일단 한번 거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정하시죠. 또 이상은 성공합니다. 다 왔습니다. 같이 산책장으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네. 진짜 요즘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라지만 날씨도 많이 덥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지? 냉장고 이거.
캠핑카에 오면 냉장고보다 훨씬 좋은데? 가져가야겠다. 안 돼. 이렇게 혼자 맨날 놀러 다니니까 뻘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요. 같이 가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뼘 정도 남았어요. 저는 해를 이렇게 잽니다. 뼘으로. 한 뼘 정도, 땅까지 한 뼘 정도 남았으면은 약 한 시간 정도면 이제 해가 질 것 같거든요. 저기 해수욕장 한 군데 갔다가 거기는 해 떨어지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해수욕장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육지에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맨 서쪽이라 해야 되나? 그쪽으로 지금 찾아서 왔거든요. 오길 잘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 그래가지고 해 떨어지는 게 이쁘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텐트랑 이런 캠핑 장비도 좀 사야겠다. 지금 제가 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올 때 보면은 그런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캠핑 좀 잘하고 많이 나가시는 그런 유튜버들 만나면은 참 좋은데 제가 몇 명 찜해도 오신 분 있습니다. 제가 혹시 제안하면은 거절하지 마세요. 카스에 이렇게 카페 모카. 아 맛있겠다. 그리고 토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다.